애들을 친구 추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! 쓰러지게 한 거예요. 9,981명에서 딱 맞춰버렸어요. 저는 이 카톡이 여기 지금 신촌, 오늘 전 들어오면서 놀란 게 신촌원 군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수능 경력문 붙이고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이 안에서 어떤 순환 구조가 있는 거죠. 저는 이 카톡 그 친구를 가지고 진로지도 다 해요. 거기 별의별 애들이 다 있으니까. 체육교사 되네. 지금 체육교사 되네. 이런 애들 다 있다. 그러면, 선생님 저 체육교사 되고 싶어요. 그러면 제가 영어교사가 무슨 뭐 아는 게 있어야지. 그럼 체대 가서, 체대 지금 체육교과 다니네야 멘토리 확 맺어져 버립니다. 그러면 이제 얘가 윗몸일으키기 기계는 몇 개는 해야 되고, 몇 개 하려면 어느 정도 훈련해야 되고, 턱걸이는 몇 개 해야 되고, 이걸 다 코칭을 다 해주는 거예요. 또, 만화 그리기에 미쳐있는 아이. 이 아이를 내가 진작에, 이 아이가 지금 만화가가 됐는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. 근데 만약 지금 만약 이 아이 만났다면, 바로 현역도 만화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. 그 걔한테 멘토링 방을 열어줘, 그냥. 그럼 둘이서 엄청난 장점. 저는 덩달아 이렇게 지역의 장점을 살리는 의미에서 동문회하고 섬세하게 이렇게 결합할 필요가 있다. 맨날 뭐 돈이나 갖다 줄 생각하지 말고 후배들 멘토해줘라. 특히 꿈이 없으면 애들이 사고칩니다. 학교폭력 애들 가해 피해되는 애들이요.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애들이 힘겨운 애들이죠.